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자로서 늘 함께했던 프로그램인데 안신혜 앵커 대신해서 제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이혜림 앵커입니다.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 시장공감대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의 코너에서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주 무대에서 이상로 전문가가 독주를 펼치게 되는군요. 요새 이상로 전문가는 그야말로 상한가잖아요. 주식시장의 신뢰감과 수익의 기쁨까지 주는 이상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화상으로 뵙다가 이렇게 또 오랜만에 뵈서 실물로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가운 마음입니다. 저희 투자 문자 공지 해드릴게요. 013-3366-8288 그리고 뭐 유튜브로는 워낙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시잖아요. 자, 지금 쭉 많이들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매수가, 뭐 비중, 나는 이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다. 저 골머리를 섞고 있다. 아니면 지금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언제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지금 이 시간에 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어제 예고를 해드렸대요. 바로 때 아닌 정치 테마에 관련한 소식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도 지금 다시 새로운 정치 진출로 왜 주식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테마가 네. 형성되면서 붐이 일고 있잖아요. 네. 어떤 현상입니까? 뭐 일단은 그만큼 시장이 먹거리가 없다는 거죠. 사실 네. 시장이 그만큼 뭐랄까 이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타의 조금 가벼운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사실 우리가 뭐 이런 종목군들 자체를 방송국에서는 사실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잘 안 해주는데. 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위험을 안고 안 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네. 원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더 하게 됩니다. 차라리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좀 더 양지로 꺼내가지고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주의사항들을 좀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 요령까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은 이런 심리처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어떤 종목이 허와실이 있는지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아마 때 아닌 이렇게 정치 테마가 있는 이유는 그만큼 먹을 거리가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갖다 붙이면 호재, 지금 뭐 쭉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인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핫한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 조금 뽑아봐서 거기서 또 세 명을 좀 추려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를 꼭 하셔가지고 뭐 스크린샷을 떠나셔도 되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 이낙연 총리, 그리고 두 번째는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세 번째가 오세훈 전 시장, 이렇게 세 가지가 큰 테마성으로 분류가 되고 그중에서 또 소분류가 들어갑니다. 네. 그 소분류 안에 바로 동문이라는 부분인데, 자, 학교를 우리가 조금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광주 제1고 출신, 요 학교가 유명하죠. 그리고 뒤에 서울대학교, 요 더 유명합니다. 사실 우리가 상장 기업 중에서 네. 임원들 중에 서울대학교를 안 넣은 사람이 거의 뭐 40%, 50% 정도로 대부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황교안 총리도 보면 경기고등학교, 그리고 거기에 성균관대학교니까 경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 110년이 넘었거든요, 학교가. 뭐 동문들이 어마어마하게 네. 많다고 좀 예.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동문이 얽히기만 해도.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 밑에는 이제 대일고등학교, 짓고요. 또 여기 또 고려대학교, 예. 마찬가지로 고려대학교도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여기에 엮여있던 기업들이 이 정도가 되는데, 여기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런 이유들로 한 번씩 다 올랐어요. 그래서 오른 기업들을 제가 조금 뽑아봤고, 네. 자, 그 다음 장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혈연. 피는 주식보다 진하다. 그래서 이 혈연에 대해 또 관심을 가지신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 박지만 씨가 네. 이지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뭐 거의 뭐 600% 난리 났었던 폭등의 네. 경험이 맞습니다.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낙연 총리의 동생이 이계현 씨라고 하는데, 이 이계현 씨가 현재 SM그룹 안에 사망기업이라는 계열사에서 대표이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SM그룹에 대한 계열사가 남선알미늄, 그리고 TK케미칼, 대한해운 네. 이런 종목군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의 동생이 예. SK텔레콤의 전무직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SK텔레콤도 네. 그에 따른
뭔가에 대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기 망하거나 네, 뭐 이런 거 잘 가는데 또 테마로서. 네네. 그래서 이런 분류가 되네요. 있는데 또 세 번째는 이제 또 정책적인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사실 뭐 청와대 라인, 뭐 공약만 나와도 이런 말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뭐 출산 정책이라는 신재생 뭐 해저 터널 관련해서 뭐 이런 테마성 재료들이 있고요.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시절에 정책했던 것에 대해서 같이 뭐랄까요 사업을 했던 기업들이 또다시 한 번씩 들썩이고 있는 부분이고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 친박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지라는 종목까지도 들썩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요.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동문이라든지 아니면 혈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대부분 다 분류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업들 자체만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 그것을 조금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가장 네. 많이 올랐던 것이 남선알미늄 그리고 예. 진양그룹이에요. 진양그룹 한번 네. 여쭤볼게요.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오르는 분명 종목들이 있는데 네네. 진양그룹도 사실 그런 정도의 분류까지로 오른 것이냐? 정말 네. 실체가 그렇게 없는 것이냐? 오세훈 전 시장과 연관이 있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예. 이 양준영 씨 바로 여기 양준영 씨가 바로 진양그룹의 부회장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분이 학교가 어떤 학교에 나왔냐면 고려대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오세훈 전 시장과 고려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얼마 전까지도 약 100% 가깝게 진양화학 기업이 오를 모습까지 나타냈는데 진양산업뿐 아니라 진양홀딩스, 네, 진양그룹이 일제히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었잖아요. 네, 맞죠. 근데 이 뒤에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오세훈 전 시장과 학교 동문이라는 이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세훈 시장과의 일면식 자체도 없고 네. 그리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공시를 다시 한번 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종목들이 실제로 네,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광주제일고를 나오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으실 거고요. 거기에 경기고등학교 나오신 분들도 더 많으실 거고 서울대라든지 고려대를 나오시는 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에 대한 진위 여부를 우리가 이렇게 조금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결국에는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올랐던 기업들에 대한 뒷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진양산업이 네. 그러니까 모른다라면서 해명이 맞습니다. 됐는데 이런 사례가 사실 있었잖아요. 또 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2016년 9월 달에 불과 올랐던 2년 전. 부분인데. 네, 맞습니다. 예. 제가 힌트를 한 개 드릴게요. 반기로. 왠지 반기문. 그 동장과 네. 왠지 연관이 있을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인데 사실 이 나이대도 보면 예. 1950년생이면 왠지 이게 족보상으로 예. 맞죠? 좀 동생뻘 이런 관계에 있을 것 같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감사직을 맡음으로써 주가가 상당 부분 들썩였습니다. 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보시면 상한가를 가고 난 다음에 예. 그전에 또다시 크게 급등하고 두 번 60% 오르고 난 다음에 또다시 추가적인 상승 자체까지도 보였던 기업이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름만으로는 이분이 반시 비슷한 네, 이름 때문에 반기문, 반기로 왠지 동생일 것 같다. 그리고 네. 이 종목을 만약에 첫 번째 찾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신받다라는 기분을 보셨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분이 실질적으로는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예, 나는 반기문 씨의 그렇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분이 네, 맞습니다. 아예 관련이 없어요. 네, 전혀 관련이 없었고요. 먼 친척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주가는 어떻게 예. 됐느냐. 자, 여기가 그때 크게 급등했던 자리였고요. 그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였는데,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때는 22,000원대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3,500원까지 내려가 지금 4,900원입니다. 약 4분의 1 토막이 나는 상황인데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느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테마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근데 대선주도 많고 인맥주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다 보면 그런 인맥주를 할 수도 있고 대선주를 할 수도 있어요. 하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선택 요령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음식점에 가도 그렇잖아요. 음식을 먼저 잘 만들어야지만 그 집을 다시 방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도 전공 과목을 잘해야 돼요.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본질을 먼저 잘하고 난 다음에 네.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그에 따라서 뭔가에 대한 누구와 엮여 있는 기업이더라. 네. 그럼 앞서서 맨 첫 번째 하면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면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엮여 있는 기업 중에서 요 다음 글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TK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TK케미칼의 종목군을 소개시켜드릴 때 이낙연을 얘기한 적은 없었죠. 한 번도 없었죠. 예. 항상 이걸 얘기하면서 스판덱스를 말씀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잘 아는데 거기에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계현 씨와 연관될 수 있다는 부분. 그런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보시는 전략이 네.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본질을 좋은 종목을 고르고 뒤에 있는 인맥은 플러스 알파 양념으로 생각하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말 일면식도 없는데 반기문 반기로 이름 때문에 얽힌 그 해프닝. 사실 저희도 LG그룹의 구광모 임원이 우리 네네. 회사에 구강모 PD가 있는데 네,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많은 네. 질문을 받지만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네. 네,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궁금한 이 종목 세 번으로 이어갑니다.